제가 두 개의 디바이스를 준비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디버깅하려고 하는 모바일 디바이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데스크탑, 물론 이거 노트북입니다만 요즘 데스크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두 개의 장치를 준비를 했고요. 데스크탑에서는 보통 개발자 도구와 같은 이 디버깅 도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디버깅을 하는 게 굉장히 쉽죠. 근데 모바일은 마땅한 디버깅 장치가 없어서 디버깅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리모트 디버깅을 통해서 쉽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JSpedaler에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 로그인을 하면 여러분의 소스 코드에 해당되는 런 옆에 이렇게 조그만 버튼이 추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리모트 디버깅을 할수 있는 이 안내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experimental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뜨고 그 밑에 어떻게 리모트 디버깅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링크가 두 개가 있어요. 이첫 번째 링크는 여러분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열어야 되는 링크고요. 자, 두 번째 링크는 이 데스크탑에서 그냥 버튼을 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제가 화면을 이렇게 저의 아이폰을 갖다 놓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링크를 여기 아이폰에다가 입력해서 그래서 고를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을 요구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저는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게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여러분들 보여드릴 수가 없죠. 자, 로그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그 리졸트 페이지에서 디버거를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여러분들 크롬에서 개발자 도구를 사용해 보신 분은 이게 아마 익숙한 UI일 거예요. 자, 그래서 리모트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디바이시스라고 해서 나오는 목록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IP가 바로 이 전화기의 IP입니다. 그래서 어떤 디바이스를 디버깅 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화면이에요. 만약에 여러 개의 디바이스가 접속했다면 여러 개의 IP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엘리먼트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는데 이런 걸 보통 인스펙터라고 합니다. 인스펙터가 하는 일은 이 HTML의 구조를 보여주고 그 구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수정해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디버깅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인스펙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기 있는 화면을 좀잘 보세요. 화면을 제가 확대를 했습니다. 자, 여기 검은색으로 좀 회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현재 선택된 엘리먼트가 회색으로 보통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 있는 IMG를 선택하니까 생활 코딩이 지금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가 됐죠. 그리고 바디를 선택하니까 이 바디 엘리먼트에 해당되는 전체가 회색으로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PC에서 인스펙터로 선택을 하면 그게 리모트 디버깅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이 생활 코딩이라는 텍스트 뒤에다가 띄우고 코딩 에브리 바디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 모바일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실시간으로 제가 입력한 텍스트가 여기 출력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인스펙터 자체에 대한 사용법은 어차피 개발자 도구에 있는 인스펙터나 이거나 사용법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요. 이 모바일에 있는 디바이스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디버깅을 편리하게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번 수업의 방점이니까요. 거기에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리소시스라고 하는 부분이랑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론적으로는 작동을 해야 될것 같은데 작동을 잘안 하더라고요. 왜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방법을 아시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콘솔이라는 부분은 이 자바스크립트를 실시간으로 실행해 볼수 있는 기능이에요. 여기다가 제가 예를 들면 경고창을 띄우는 명령인 ALEIT alert라고 여기다가 생활 코딩의 세계라고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이 모바일 디바이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보시는 것처럼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생활 코딩의 세계라는 텍스트가 경고창으로 뜨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모바일에서 디버깅 또는 개발을 편리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이 JS 피들러가 피들이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